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는 방송은 주일 예배를 보고 나서 이제 한번 제가 오면서 이렇게 본 동영상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중요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고민과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은 제가 그 가장 편하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이나 이것을 이제 철학자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정직하고 또 정말 그 100년을 사시면서 우리 후손에게 100년의 경험을 잘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데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김 교수님께서 다 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그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영석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철학과 인생과 삶과 행복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 크리스찬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출장 어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스튜디오에 와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유튜브로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이분의 이야기를 플레이해보면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인생을 다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크스의 이론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만 믿고 그대로만 실천하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공산주의는 스스로 그 가치관 때문에 끝났다고 할까요? 이젠 북한 같은 데만 남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북한 보게 되면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있지 바꿀 줄을 모릅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잠시 플레이하는 이유는 김 교수님께서 하려는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거 뉴턴의 생각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다시 요즘에 양자역학으로 보면서 변화가 있듯이 정말 과학까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생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현상을 밝히면서 변하고 있는데 이 철학도 종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체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자꾸 흘러내리게 해야 하는데 썩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믿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 믿게 되면 그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창조해가는 신앙인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하나만 꼭 믿어버리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를 걱정하는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못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근본주의는 아직도 200년쯤은 사회를 괴롭힐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잘못돼서 아주 창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에 썩어버리는 것 같아서 사회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이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신앙을 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창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네, 오늘 그 이 부분만을 잠시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 잠시 그 PPT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김혁수 교수님 말씀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철학이나 내용은 매우 위험하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독교가 한 100년은 이런 보수적인 근본신학에 의해서 혹은 200년 정도 그것이 괴롭힐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시다가 아마 약간의 그 교회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이 사람과 복음 전파, 이 땅에 하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뜻으로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갑자기 어느 날 탁 변화시켜서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과학의 미러클을 보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미러클을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의 테스트와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스마트 방송국을 여러분 책상 위에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밤새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스마트 처치라고 해서 이제 그 스마트 교실, 스마트 처치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마치 그 초기 초대 교회가 촛불로 이렇게 동굴에서 미사를 예수님의 만찬을 하면서 그 날을 기억했듯이 15세기에 이번에 유럽에 가서 제가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소위 그 스테인드 글래스의 그 높은 정말 50m, 100m처럼 보이는 높은 공간에 스테인드 글래스로 해서 저 태양의 빛을 받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밀라노 그 돔에서 제가 미사를 잠시 보고 왔는데 그 느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중세 15세기에 그 지은 그 많은 교회들의 속에는 신의 세상을 보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지털 스테인드 글래스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샘물교회라는 데에 두 개의 프로젝터로 이 스크린을 다양하게 여기다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이제 여기서 그 말씀하시면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도 되고 성경도 보이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파사드 방식의 공간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제 다양하게 여기다가 목사님 설교도 나오게 하고 방송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 교회를 좀 바꾸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의 교실도 바꾸고 프레젠테이션의 교회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세상에 이제 거기서 하는 좀 더 성도들에게 현실감 있는 공간을 보이면서 그것이 그대로 또 스마트폰으로 봄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치는 그 아이스튜디오 300 모델로 좀 대중적으로 정말 아무나 제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이제 교회 갔다 와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한번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들렸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크게는 구원에 대한 내용과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저는 그 후자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쪽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좋아서 교회를 가고 있다. 제가 구원을 받아 천당 간다 안 간다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은 뭐 아마 제가 아프고 죽기 전이 되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훌륭하지 않은데 천당 간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레이셜 소위 그 빙하기 시대를 그 여기 있는 표로 보면은 이것이 그 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50만 년 전, 여기 또 그 25만 년 전, 30만 년 전 이렇게 가면서 이 빙하기의 시대가 이렇게 되고 이 네안데르탈인이 이때 나옵니다. 100만 년 전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이 10만 년, 만 년 전이죠. 지구는 35억 년 전. 아니, 죄송합니다. 135억 년 전. 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50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뭐 135억 년 전에 있었다. 거기 뭐 1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몇십억 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빅뱅 전엔 또 뭐냐? 이게 끊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요즘 그 물리학자들은 이제 상대적이고 우주가 멀티버스로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과거 현재가 하나의 공간 같은 도메인이다.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 되는 여러 경우의 수 관측자에 의해서 시간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면 우주는 하나가 아니고 무한대일 것이다. 이런 그 멀티버스 이론이 요즘 물리학계에 대두하는 것도 사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보는 이 135억 년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아마 앞으로 현대 물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 메커니즘이 더 우리 익숙하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날성글성하고 요즘 나오는 양자역학적인 거가 더 왈성글성한데 어쨌든 이 시대 우리의 시대가 그 구석 신석기로 넘어오는 요 호모 사피언스 이후는 약 10만 년 전 이후로 보면은 성경은 아담 이브가 6천 년 전에 성경 역사 6천 년 전이니까 그때 나온 얘기로서 상당히 그 인류 역사의 얘기와 과학과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시절에 뭐 150년을 살았다, 뭐 1500년을 살았다, 800년을 살았다. 사실 노아 방주 불과 얼마 전에 아담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성경 시간으로 보면 그때 뭐 샘도 뭐 다 있었고 가인과 아벨 얘기도 다 그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시간에 대한 성경에 있는 시간에 대한 거를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6천년 전, 4천년 전의 아브라함, 지저스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지만 성경 역사는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략 구약의 이야기를 본다고 그러면 이 2000년씩 끊어지는 아담, 아브라함, 예수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의 이 변화량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 200년, 사실 이 그림이 여기 2000년으로 보면 200년 한 여기 부근이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인류의 인구는 증가해 왔습니다. 예수님 때는 2억이었고 1800년 전에 1800년 됐을 때 10억이 되고 이때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 번 제가 이 차트를 좋아하고 다림 로고를 할 때 젊은 시절에 많이 그렸던 그림인데 사실 지금 정보의 변화, 우리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정보 통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 통신이라고 하는 전자통신이 1843년 모르스 이게 나오죠. 이 도스트 스톤톤 하는 것이 중파로 그냥 전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화기가 1876년 이제 바로 나오죠. 이게 한 150년 전입니다. 이때 1850년도에 사실 이때 칠판이 나왔습니다. US 아미에서 교실에 나오는 교실 우리가 이제 분필 초크로 하는 것이 이때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리 먼 시간이 아닙니다. 교실 현대 교실의 칠판이
1850년대 US 아미에서 초크나고 1800년도 이때죠. 이때 1800년도에 사실 그 첫 칠판이 사용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칠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르스도 이렇게 되고 1500년도 경에 이제 그 프린팅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됐지만은 이 통신은 이 모르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후에 벨의 전화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레비가 나온 것이 이제 불과 한 80년 됐죠. 1836년. 인터넷이 1970년도인데 이게 인터넷이 실제 사용된 거나 기술이 나온 것이고 실제는 이제 1900년대 초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나오고 뭐 여러분 잘 아는 야후, 넷스케이프,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데들이 이제 시작하는 때죠. 비디오 컴프레션 2000년도에 MPEG-4, 지금 다 이제 MP4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MP4 오픈 스탠다드가 나오면서 동영상을 다운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천리안이란 모뎀 시대였기 때문에 2000년 초에 전에 이제 모뎀 시대니까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한다 해서 막 하드에다가 영화 다운해서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가 MPEG-1이었죠. MPEG-4 컴프레션이 그때 그렇지만 대중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그 넷스케이프다, 야후다 뭐 이런 데가 모여가지고 구글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회의를 하느냐면 도저히 우리가 그 신문 기사나 정보나 과거의 내용을 회사들이 넣기에 불가능하다. 너무나 엄청난 지식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자. 누구랑 우리 그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넣게 하는 것을 하자. 위키피디아도 그렇게 오픈하고 또 이제 그 정보도 블로그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이 정보의 참여 그리고 함께 나는 공유 그 오픈하는 개방을 하자. 그래서 블로그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도 네이버도 다 같은 그 블로그를 집어넣게 하는 시대가 온 것이 이 지식 정보의 공유 시대. 세상에 있는 정보를 혼자서 할 수 없다.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회사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나온 것이 이 새로운 참여 공유 개방의 철학이 있는 웹 2.0가 된 것입니다. 이 웹 2.0가 이제 여러 군데 에듀케이션 2.0, 뭐 3.0 이렇게 나가는 것에 기반이 된 것은 그 철학. 함께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도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한 것처럼 어쩌면은 그러한 웹 2.0의 철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 3.0G, 우리가 3세대, 4세대, YMAX, 이때 뭐 와이브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지금 5G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플랫폼을 한번 이렇게 그 1900년대부터 오는 그 플랫폼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통신이 나오는 이 전기 통신 우리 네트워크 이것이 나오는 이전에 이 정보를 사람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 뭐 책도 보내고 통신을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하던 것이 이 선박과 자동차 시대가 온 것이 1900년대 초입니다. 포드 자동차, 올스모빌이라는 데가 나오고 이것이 이때고 근데 이제 비행기로 그 배가 아닌 비행기로 한 달 미국 가던 거를 10시간, 20시간에 가는 비행기 시대가 시작된 것이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사이에 먼저 시작된 그 더글라스 KLM 이런 것이 에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10명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20년대, 30년대 얘기고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았죠. 그것이 1970년도 보잉이 나오면서 비행기의 속도도 이제 마하 0.78로 세츄레이트 됩니다. 배로 가면 일주일 미국 가야 되지만 비행기로는 10시간에 가는데 이거를 2시간에 가는 콩코드를 만들었다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배에서도 날아가면 되죠.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기술이 거기에 맞게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컴퓨터로 보내는 방식, 그 정보를 프린트로, 파워포인트로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1985년 IBM이 만들어지고 애플사가 그 전에 이제 80,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소위 그 싱글 칩 프로세스 컴퓨터가 나오는데 애플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애플이 인테그레이트해서 아주 편하게 만든 i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소위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 초고속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소위 초라는 것은 2000년대 초부터 생겨서 특히 한국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손정이도 와서 얘기하고 빌 게이트도 만나면서 한국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ADSL, VDSL, HDSL 마구 설치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PC 네트워크 하이스피드 망을 연결하면서 한국이 유일하게 네트워크 게임 종주국이 시작되게 된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제 드디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4G, 5G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는 이미 5G 시대를 들어가는 숨막히는 역사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라이브로 제 방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 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월도메타라는 곳에 인구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조사한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지구촌은 77억 5,200만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생자가 1억 3,640만이고 오늘 출생자가 23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망자가 5,700만입니다. 5,700만. 태어난 거는 1억 3,600만. 그러니까 실제 인구 순수 증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0.8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AD 1000년 그막 종교계에 일어나고 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2.7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약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물론 그때 뭐 인디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2억에서 2.7억. 6천년 동안 지구촌의 인구는 사실 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콜레라도 있었고 결핵도 있었고 뭐 우리가 그 소위 균을 박테리아를 발견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77억 오늘 현재 77억 5천 메타 월도 메타에 나온 걸 보면 그리고 1.4억 정도가 태어났고 0.5억이 죽어서 대략 한 0.9억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78억, 후년에 아마 한 80억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도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왔겠죠. 어디선가 왔습니다. 와서 탄생해서 그 사람의 DNA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또 그분들은 또한 100여 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갑니다. 100년을 정말 성실하게 살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는 메시지는 정말 100년의 경험을 50살까지 이랬고 60살까지 이랬고 90살까지 이랬고 이제 100살이 되셔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의 선배로서 또 우리의 삶의 기독교인의 앞서간 분으로서 어떻게 신앙과 천당과 지옥과 세상을 그리는가 행복을 그리는가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도표를 그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온 기독교의 주기도문에 히브리어와 영어로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창조할 때이 땅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당신의 뜻, 창조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늘에 우주에 어느 곳에서 아마 더 발전된 저 UFO 오는 나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안에는 어쩌면 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네 이웃과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세계가 된다. 국가가 국민을, 국민이 다 또 국가를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하는 때가 불현듯 다가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재미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바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거는 또 혼자서 연구를 하고 그걸 또 가지고 그저께도 중국을 다녀오고 그 전에 유럽을 다녀오고 하면서 많은 기술자와 또 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제가 느낀 이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한국 땅에 발생된 숨가쁜 과학의 이야기들. 제가 1990년도 초에 창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VR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워서 그때 계측제어, 자동제어, 공장자동화 이런 단어들, PC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당시 제가 시뮬레이터를 하면서 영상과 그래픽 기술이 너무 낙후된 걸 알아서 이제 여러 기술자를 찾아다니면서 세계에서 어쩌면 최초로 게임 엔진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 버추얼 스튜디오 하는 기술들을 만들고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방송 기술이 지금 여기서 제가 그저께 그 출장을 가기 전에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제 페이스북에 보겠지만 이제 이 인천대학교에서 인천공업대에서 세미나를 한번 스마트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러 갔어. 제가 거기 서서 인사를 드리고 저 비디오를 지금처럼 찍은 걸 그냥 플레이했습니다. 그 비디오나 제가 거기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 더 멋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꼭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 제가 공간에 있는 걸 보이는 거고 방송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 방송 나오면서 이것을 그 제가 거기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일 때 이때 그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선생님 제가 여기 있었으니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큰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계시지만 강의들은 짧게 비디오를 틀어주고 질문 대답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교실 안에를 이 앞에를 전부 이 디지털 파사드 기술로 아까 교회처럼 전체 스크린을 이번 저 노트 10을 할 때처럼 교실 전부를 정말 멋진 스튜디오로 만드는 프로젝터와 파사드 기술을 써서 교실을 스마트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출장 가서 여러 조명도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실에 왔을 때는 방송국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거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 우리가 중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유럽 가서 많은 교회를 파리에도 노트르담에도 또 쾰른에 있는 그 처치에도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홀리 스피릿이 있는 공간에 가서 자신에게 자신의 하루에 혹은 일주일의 생활을 이제 반성도 하고 주님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입김 속에 어떻게 보면 명상처럼 어떻게 보면 주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역사를 바로잡고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의학, AR, VR 다
다양한 기술들을 77억의 인류가 지금은 한 배를 타고 바꿔나가고 있는 가속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스마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상이 7 빌리언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플랫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핸드폰 살 때 100만 원도 내고 한 달에 매번 통신료 10만 원씩도 내면서 우리는 이 휴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가는 그런 세상을 사실은 함께 빌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숙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는 정말 신앙은 새로운 출발이다 하면서 하신 이 내용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하셔야 될지 기독교가 모르겠는데. 그 침체돼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아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20살쯤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아주 부드럽게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패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도 그렇듯이 지금 한쪽 진영의 공산주의 진영의 마르크시즘이다. 뭐 잘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좌파들의 그 근원적인 철학이 됐다 그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자기가 본인이 거기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부패가 된 것이죠. 기독교도 지금 같은 상황에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김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자세히 안 하지만 많은 내용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때가 되면 또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가서 그 다음 일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죽어서 또 어느 여인이 주는 젖을 먹으면서 저 세상에 또 태어날지도 모르고 거기에 천당인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잘못돼 다시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동물이 될지도 모르고 그건 제가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김 교수님이 나이 100살이 되시면서도 행복하게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행복의 내용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데서 항상 느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방송국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교실로 스마트 오피스로 스마트 처치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저 세상 갈 때 박수를 받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쓰면서 제가 만족한 것이 됐을 때 여러분도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몇 가지 다른 생각은 다 안 해도 내가 여러분 김효석 교수님은 뭐 여러분들 치면은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고 지금 많은 분들 것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참여하셨는데 뭐 많이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했고 참고로 여기 제가 그 잠시 오늘 본 영상들을 보면은 이것은 뭐 여기 최근 본 동영상 이렇게 있죠. 이걸 눌러보면은 쭉 이렇게 뭐 상당한 시간인데 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뭐 더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도 많으니까 또 들어보지만은 제가 특별히 김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 50년 이상, 60년 이상을 정말 그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이 철학자, 전 세계의 유명한 철학에 대한 걸 다 공부하시고 아신 분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정말 훌륭한 인격이 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지금 100세가 되셨을 때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장교사님 파워포인트는 교실에서 강의가 스마트화 된다. 강의는 더 이상 교실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강사가 메인이 아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선생님의 90%의 미션은 된 것이고 좋은 사람 강의를 들려주고 교육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마일스톤을 주면 된다. 기왕 강의를 하려면 영화관처럼 멋진 데서 하고 그 강의가 다른 많은 분들과 공유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기왕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면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의 내용으로 바꿔서 가면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스마트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마트 처치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 밖에 교회 안에를 완전히 과거의 스테인드 글래스로 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테인드 글래스로 천장도 벽도 분위기를 바꾸고 거기다가 다양한 파워포인트나 또 성경 내용이나 이것들을 보이는 새로운 디지털 파사드 앤 미디어 스위처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어느 모 교회에 설치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4만 5천 개의 교회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만들 것이고 교회에서 본 그 내용 그대로는 다 공유되는 When you see, when you broadcast 이렇게 위지 위브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한 소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16일 다림은 코엑스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전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믿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 믿게 되면 그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창조해가는 신앙인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하나만 꼭 믿어버리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를 걱정하는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거의 못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근본주의는 아직도 200년쯤은 사회를 괴롭힐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잘못돼서 아주 창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에 썩어버리는 것 같아서 사회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신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이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신앙을 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창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침체돼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아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20살쯤 돼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은 다 안 해도 내가 50쯤 된 다음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못 가지게 되면 항상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한 곳으로 가던 또 다른 데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지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젊은 아들, 딸들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적어도 20살쯤 됐을 때는 한 50쯤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묻는 사람하고 묻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나도 내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보는데 그 물어보지